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표를 보면서 시작해볼게요. 표를 보시면 쉘의 개수가 같은데 음정 튜닝 간격이 다르게 된 게 있죠. 쉘과 쉘 사이의 음의 높낮이의 차이를 크게 둘 건지 적게 둘 건지 구분해서 나뉜 기준이고, 여러분이 직접 이 음정대로 튜닝하면서 취향에 맞게 높게 혹은 낮게 조절해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탐탐 같은 경우는 인치수가 작을수록 튜닝이 되게 힘들어요. 한쪽을 조금만 돌려도 다른 쪽까지 음정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튜닝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DW 본사 공장으로 견학을 갔을 때 컬렉터가 생산될 때마다 20년 넘게 튜닝해오신 튜닝 장인 롤랑이라는 선생님도 인치수가 작은 탐은 정말 튜닝하기가 까다롭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작정 텐션 볼트, 나사를 돌리기보단 조금씩 조금씩 돌리면서 튠봇을 파악하면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자기가 쓰는 탐의 개수가 확인이 되었다면 그 개수에 맞는 쉘별 간격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했으면 이제 통의 울림을 최대한으로 크게 극대화를 시킬 건지 아니면 그 통의 울림을 최대한 줄일 건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 나올 표는 울림을 최대한 키울 때의 러그의 튜닝 값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까 전 보여드렸던 쉘별 튜닝 값 목록에 있는 음정들에서 1.75를 곱한 값으로 탑헤드와 바텀헤드를 똑같이 튜닝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쉘이 가진 최대의 울림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방금의 세팅보다 한 단계 낮은 공명을 내는 세팅이에요. 탑헤드의 러그는 탐의 기본 음정에서 1.5를 곱한 수치이고, 바텀헤드는 기본 음정에서 1.85를 곱한 수치이죠. 제가 직접 해보니 이 세팅은 최대의 공명을 낼 때 수치값과 크게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다음은 중간 정도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수치입니다. 기본 음정, Fundamental Pitch의 탑헤드 러그는 1.4, 바텀헤드 러그는 2를 곱한 수치이죠. 다음, 제일 낮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수치입니다. 기본 음정의 탑헤드 러그는 1.2를 곱했고, 바텀헤드의 러그는 2.3을 곱한 수치입니다. 이 정도로 튠을 해놓으면 플로어 탐 같은 경우는 진짜 헤드가 거의 물렁물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대로 튠한다고 해서 울림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울림이 있긴 있는데 금방 울림이 꺼지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뮤트 젤만 가볍게 얹어줘도 탑 바텀을 동일하게 튜닝한 것과는 유의미할 만큼 차이가 크게 느껴지게 돼요. 참고로 저는 녹음할 때 이 세팅으로 튜닝한 다음에 녹음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면 되고요. 튜닝하다 보면 튠봇이 잡아내는 이 숫자가 너무 음이 높게 뜨거나 너무 낮게 뜰 때가 있습니다. 러그 쪽 드럼 헤드를 손으로 눌러봐도 튜닝 키로 나사를 돌려봐도 텐션이 비슷한데 이상하리만치 한쪽 음이 높게 나오는 건 음의 배음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피아노로 도를 눌러도 그 도 안엔 여러 음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튠봇이 헤드와 쉘이 만들어내는 그 배음을 불확실하게 잡아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경우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상적으로 뜨는 음정의 러그들 쪽을 친 후에 지난 1편 튠봇 기본 사용법 영상에서 말씀드린 필터 모드를 켜서 음정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혹은 높게 나오는 러그 쪽을 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러그가 있는 조금 더 바깥쪽 헤드를 두드리거나 러그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타점을 조금 움직여서 두드려주시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음정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면 되고요. 이 튜닝 예시에서 벗어나서 더 하이 튠을 한다거나 로우 튠을 한다면 맨 위에 튜닝 간격표에서 선택한 것 중에 제일 작은 탐의 음정보다 조금 더 높거나 혹은 낮게 튜닝을 하시고, 이건 원하시는 만큼이요. 그 음정으로 부터 세팅의 맨 아래에 있는 음정 간격 보면 뭐 완전 5도, 막 장3도, 완전 4도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맞게 다른 쉘들의 음정 값을 잡아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헤르츠라고 나와있지만 이건 다 음정에 해당하는 주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5도, 완전 4도, 장3도 등등 음정 관계별로 쉘의 튜닝 값을 지정해서 튜닝할 수 있고요. 음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더 깊게 튜닝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 한번 따로 공부를 더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쉘마다 쉘이 가진 음정 값이 있고 그 음대로 튜닝하는 게 가장 예쁘지 않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금 제가 튜닝한 탐탐 같은 경우 도 탐탐 헤드가 가진 음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쉘이 가진 음정값이 있다고 해서 그 음정대로만 튜닝을 해야 한다면 그 탐은 다른 소리를 아무것도 낼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쉘 소리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양한 음악에 적용하기도 힘들어지고 어떤 드럼이 나오든 그런 식으로 튜닝을 하게 된다면 드럼들은 다 되게 비슷비슷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르나 음악 혹은 공간적인 환경에 따라서 튜닝을 달리해서 최적의 소리를 내는 것도 드러머의 역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